사용을 하게 되면은 관상이 바뀌었을 때 그렇게 되면은 나의 운명도 바뀔지 네, 그에 대해서 생각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바뀝니다. 얼굴마다 개인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손대면 안 되는 곳은 있어요. 손대면 안 되는 곳을 내가 그냥 단순히 유행에 따라서 잘못 손을 대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성형을 해서 좀 내 관상이 좋게 바뀌려면은 어떤 식으로 성형을 하면 좋을지 선생님이 추천하는 성형이 있다면은 한번 추천. 일단 위에부터 얼굴을 봤을 때 이마부터 우리가 짚어보죠. 이마는 우리가 관을 상징해요. 이마가 좁은 여자는 신랑을 남에게 뺏기는 수가 있고 남편이 있더라도 직장 생활을 올고지 못해 이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이게 남편이 아니고 남친으로도 포함이 될 수 있죠? 뭐 혼자이신 분들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마를 성형하실 때는 조금 넓고 환하게 하셔라. 이마 밑에 여기 미간이라고 하죠. 미간에 세로로 줄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분들은 이 주름을 보통 보톡스든지 뭐든지 해서 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여기에 이렇게 세로줄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보통 관을 우리가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면 밑에서 바늘로 쑤시는 거야. 이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에요. 남편인데 밑에서 바늘로 콕콕 쑤시면 우리가 엉덩이에서 뭘 쑤시면 이렇게 자꾸 피하잖아. 남편이 겉돌게 돼요. 그래서 밑에서 자꾸 이게 찌르는 거는 안 좋다. 이게 이제 세로주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기 세로주름은 피시는 게 좋다. 눈썹은 성형이라기보다는 시술에 가깝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세요. 이제 유행에 따라서 옛날에는 갈매기 눈썹, 일자 눈썹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좋은 관상에 눈썹은 약간 팔자 숱이 좀 많고 약간 기울어진 팔자 모양의 눈썹이 좋은 눈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하시는 젊은 분들 없잖아요. 그래서 눈썹 교정을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너무 모나지 않게 꺾이지 않게 둥글게 숱은 약간 도톰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를 권해드릴게요. 그러게 선생님 눈썹이 너무 일자 눈썹이신데요? 지금 나는 그린 거야.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원래 내 이거 지우면 나도 통과해. 아 네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첫인상을 좌우하는 큰 몫이라는 게 코인데 코가 우리가 코가 크다, 복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이 코가 크다고 할 때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여기를? 코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원래 말은 준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준두가 도톰하고 양 날개라고도 하는데 여기가 이제 도톰한 형국을 우리가 복코라고 얘기를 하고 코가 크다, 코가 높다는 콧대가 이 받쳐주는 콧대가 높은 것을 코가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요즘에 성형하시는 분들이 너무 붙여요. 맞아요. 이렇게 사실상 이렇게 하면은 복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적당히 콧구멍을 간격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복코다 하면 저는 누구를 떠올리냐면 가장 설명하기 좋죠. 예를 들면 성룡. 아 성룡의 코가 정말 복코 중에 복코라고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광대, 광대뼈. 보통 광대는 넓히지는 않고 우리가 축소 많이 하죠. 이 광대뼈가 발달된 관상을 보면 매사에 노력행위지만은 조금 거칠고 저돌적으로 보이고 또 인간관계에 부딪힘이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광대뼈가 그 얼굴에 아주 도드러지는 것보다는 조금 매끈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광대뼈 축소도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끄러워지면 타인으로 하여 나의 인상도 좋아질 뿐더러 대립하는 일들이 조금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턱. 제가 말하는 이중턱은 과도한 비만으로 생기는 이중턱이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중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중으로 잡히는 턱살. 이 턱을 말하는 겁니다. 막 살이 쪄가지고 없던 이중턱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이중턱의 특징은 여유, 관용, 두둑한 배짱. 근데 우리가 미간상 이 턱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빼버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것은 나의 행복한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 그럼 이건 절대 빼면 안 되겠네. 그렇죠. 이 이중턱은 웬만하면 손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턱 부분, 주걱턱이신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주걱턱이신 분들은 또 재물복이 좋아요.
여자건 남자건 이분들은 내가 막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 않더라도 결혼을 해서 또는 내가 얻어 생기는 돈 이런 것들이 항상 나를 받쳐주기 때문에 굳이 주거턱을 막 바로 교정한다거나 이것 또한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입꼬리.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복을 받아먹는 곳이에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으면 잘 받아먹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흘리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보다 흘리는 게 더 많은 거고.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웃으면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입꼬리는 살짝 올려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입꼬리는 가급적이면 살짝 올라가는 것이 좋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상은 운의 중요한 흐름을 이제 말하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꼭 내가 타고난 사주팔자가 아니어도 이 관상만으로도 내 마음대로 너무 유행을 따라가시다가 원래 내가 부모님이 주시고 내가 가지고 태어난 복들 이 안에 있는 복들을 놓치고 흘리고 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성형하실 때 조금 유의하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